생각보다 큐브 닭가슴살이 좀 탱탱한 맛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저녁은 미리 준비해둔 샐러드랑 토마토, 리코타 치즈 같지만 리코타 치즈가 아닌 연두부에 무지방 드레싱까지. 아침잠이 많아서 미리 자기 전에 계란을 미리 쪄놓는 거예요. 아침에 여유롭게 뭘 먹고 요리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1분 1초로 더 자야 되기 때문에. 토마토도 바로 먹고 좋게 꽁다리랑 다 씻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먼지 방지를 위한 포도입니다. 네, 점심시간이 됐고 다들 식사 나가는 사이에 저는 외로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생각보다 큐브 닭가슴살이 좀 탱탱한 맛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시지인데 좀 매콤한 맛인데 생각보다 매워서 전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큐브처럼 탱탱하진 않더라고요. 저녁은 미리 준비해둔 샐러드랑 토마토, 리코타 치즈 같지만 리코타 치즈가 아닌 연두부에 무지방 드레싱까지 약간 곁들여서 먹으려고요. 점심을 그렇게 먹었는데 막 배가 고프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저녁 시간 되니까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미리 야채 손질을 다 해놨더니 채소 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식단 조절 1일차. 오늘도 아침은 미리 까둔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은 아니고 사실 진빠 맥반석 계란 압력밥솥으로 해준 거. 토마토 6개. 점심은 또 홀로 외로이 진빠가 만들어준 오리엔탈 드레싱이랑 곁들여서 샐러드 먹었고 토마토랑 그리고 닭가슴살이랑 쉐이크도 먹었어요. 저녁은 닭가슴살과 연두부 이렇게 먹을 거예요. 몸무게는 어제보다 조금 빠지긴 했네요. 근데 이렇게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운동도 좀 병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냥 홈트레이닝 하려고 이제 요가 매트도 샀고요. 좀 싼 거기는 한데 어쨌든 그냥 맨바닥에 한번 홈트레이닝을 했는데 누워서 하는 동작할 때 허리가 뼈다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하고 바로 요가매트 구매했어요. TV 켜놓고 유튜브 연결해놓고 홈트 어제 하루 했고 이제 오늘로 시작해보려고요. 내일 점심은 하루 전에 이렇게 쌓아놨고요. 내일이 문제가 있다면 갑작스럽게 회식 아닌 회식이 잡혔어요. 마음 같아서는 삶은 달걀을 2개 넣고 싶은데 그냥 양심상 1개만 넣었고 토마토도 사실 10개 넣고 싶은데 양심상 2개 뺐어요. 그리고 이것도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낮은 애로 선택했답니다. 갑작스런 모임이 생겨서 치팅데이가 갑자기 됐는데 사실 치팅데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이틀 다이어트하고 먹으러 갔으니. 근데 1kg가 쪘네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다음에 식이섬유를 먼저 마시고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이제 오늘의 첫 끼가 되겠죠. 좀 많아요. 왜냐면 진빠랑 같이 먹기 때문이죠. 저는 만두는 두 개만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올라갔었는데 다시 샐러드만 먹어가지고 원상복귀를 좀 시켜봤어요. 그래서 다시 52대로 내려놨고 아직까지는 큰 특별한 약속이 없어서 한번 계속 이 식단 유지하면서 저는 51에서 50 정도까지 내려보려고 해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